こ黄色のやつ。ちんちゃら？ああ、ちゃんかま。ぜひ読んでください。めっちゃ田舎なんで、田舎よ、島で読んで YouTube 出してもらったら面白いと思う。예전에일본인친구사귀었다고영상을올린적이있어요아야코라는이름의아주이쁜여자친구를여자애인친구지여자애인친구를사귄적이있어가지고그친구고향이시마네인데걔가거기로초대를해줬거든요비행기값될테니까오라고근데아진짜고마운데언제초대해줄지모르겠는거라그래서제가먼저선수를쳤습니다제주도로불렀어요 그래서오늘옵니다 와おかえりなさり、え、おかえりなさいませ、お嬢様。あ、느낌이잘안사는데、아씨、평범하게마중나가고싶지않은거야。그래서생각을한게슈퍼카를빌려야겠다。겁나비싼차、포르쉐같은거。근데그일이실제로일어났죠예섬카섬카라는곳에서감사하게도22년포르쉐718박스터컨버터블을제주로렌트카를연결해주셔가지고예약을해주셨고이제마중나갈때그차로극진히모실예정입니다하루빌렸거든요오늘하루아주그냥기똥차게제주도여기저기돌아볼까합니다 아씨야진짜싫어가진짜내가슈퍼카를몬다고근데슈퍼카만보여주기에는또임팩트가작은것같은거야그래서제가지금이거를입고있는게일본에컨셉카페가많잖아요그중에집사카페 집사카페에서아이디어를얻어가지고아야코아가씨님오실때이렇게집사딱딱딱옷염해가지고어서오십시오아가씨이렇게지금연습을하고있습니다좀민망해요민망하지만재미를위해서난생처음으로제주도에오는아야코한테특별한추억도주고싶고정상뭐냐고이게일본사람처럼게안경다리안에머리카락넣었어저자신도기대되거든요재밌어요서로즐거울것같아서이렇게제가지금이러고있습니다7시1로김포도착했어도착했어도착했어이제곧여기서나올거임미쳤다근데내가좀걱정되는게이게지금나오는군형이두개다내가여기있는데애가일로나오면난잣대는거야 일단은대기를해야겠습니다대기하겠습니다아씨긴장된다씨이게뭐라고제주도가대중교통이그렇게잘돼있는편이아니라서거의다렌트를하거든요그래서뭐대중교통물론다닐수있지만제한사항이많아네네네에디션저에이에이 얘는진짜꿈에도모를거다아성훈씨22년포르쉐718박스터컨버터블아그럼요저운전운전하는여자요와멋있다운전못하는여자야아운전면허없어못하는못하는아못하는장롱면허야하아이키아맞아나도그육지에서는그게뚜벅이요나도제주도에서원래다닐때는뚜벅인데뚜벅黄色のやつ진짜로
黄色のやつです。近づいてみる。黄色のやつだよ。ポルシェ。ポルシェです。マジです。これです。私がポルシェ乗るの。私も同じだよ。乗るの初めて。うん。めっちゃ降りじ。ザラヤ。 대박이다. 자신 있다루? 자신 있다루? 잠깐만 맞대. 이 뭔가 주차장이라서 이 뭔가 좀 각이 안 나오긴 한데. 아 진짜? 아, 나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사상태도 좀 한다고 그래. 하나 돼. 갑시다. 네 가자. 이기 마쇼. 잠깐만 맞대. 이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열어? 왜 안 열리냐? 처음부터 버벅이고 있어. 여기 놓는 거야? 네, 여기 아니면 뒤에. 뒤에 놓는데, 아, 이거 왜 안 열리지? 뒤에 있거든요. 아. 젖히 신고 올리시면 되세요. 아, 오케이. 가볍게 이렇게 향 닿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한번 눌러주시면. 눌러주고. 네. 안 돼? 와! 이거지!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다르다! 야호! 내비게이션 사용품 이거를 위해서 가지고 왔다. 오케이입니다. 좋다. 네, 막 사건. 다들 피한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주도에 세 대밖에 없대. 아 진짜? 네.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회색 있는데 내가 일부러 노란색 달라고 하긴 했어. 우와. 그 여기 이름이 갈치 바다라는 곳인데 갈치라고 엄청 긴 생선이 있거든요. 제주도 로컬 음식. 아~ 고기. 네, 그거를 대접하겠습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뭐야? 거기 구만. 저 두 명이. 바다 바로 보이네. 바다 진짜 예쁜데. 이네. 스바시. 스바시. 네. 갈치바다 한상 세트 해서 2인 세트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해산물 파티다. 예! 진짜 많이 먹자. 네, 맞아. 배 터지도록 드셔. 그래, 이런 옷이. 배가 나오면. 아, 괜찮아. 아, 나만 먹으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참 먹을게. 한번 먹어봐봐.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그럼 아야코는 처음 한식 먹었을 때 기억해? 응! 뭐 먹었었어? 나 그거 궁금하다. 뭐 먹었는데? 한식 처음으로 먹은 거. 그러네. 김치. 김치? 근데 김치. 어렸을 때 그 김치가 있었거든 집에. 아 진짜? 다섯 살 정도? 그리고 인생 처음 먹었던 맛이다 그런 느낌 느꼈던 거는 젓발. 껍데기? 아! 껍데기. 껍데기! 그 뭐지? 아 그 번데기 아 이거 안 되겠어. 근데 번데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강해. 진짜? 나 안 좋아. 나 번데기 싫어. 네. 와. 감사합니다. 와. 어머.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어. 잘 잡아. 이렇게 길었어? 대박이지. 뭔데 절제. 헤헤. 이게 메인인 갈치 구이, 통갈치 구이, 전복 해물 뚝배기, 전복 구이, 순살 갈치 조림. 최고. 진짜 최고. 잡사. 엄청 응. 잡사봐. 나 이거 처음이라서 모르겠네. 이거 한 덩이 그냥 가져가서 잡사서 밥이랑 같이 잡사. 야구. 어때?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서운한. 진짜 맛있어요. 맥주 맛있어. 맥주 맛있어. 잡사 맛있었어. 아, 진짜. 지금 이 드시고 있는데 옆에서는 지금 손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중에도 없다. 그냥 먹음.
진짜 오랜만에 온다. 레이지 펌프. 여기 원래 수로 공장이었는데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갑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좋아해? 감동. 맞죠? 케이크도 초코 또 블루베리 요거트 3種類 あるね. 後ろに なんか バーもある. ミントチョコもあるね. ミント, 에? 민트초코好き? 민트초코大好き. 저기다. 저기 敵다. 민트초코. 敵다. 에? 야, 처음 와서 왜 먹는 거야? 아니, 나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 어머. 아, 한국에서 처음 먹었다고? 응. 아, 야, 그거 요거레테르. 아, 진짜 한국이 잘못했네. 아이. 저런 걸 먹이게. 아, 진짜. 아니, 유행이었잖아. 오, 이게 그 문제의 민트초코입니까? 어, 네. 아이고가 좋아하는 민트초코. 아, 진짜. 극혐, 개극혐. 아. 야, 누구나 가르쳐야 돼. 친구가. 아, 씨, 그 친구 누구야? 손절해, 씨. 친구 지금 인간이 안 돼. 아. 끝났다. 끝났어. 그 일본 친구야. 아, 일본 친구? 일본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가서 그거를 선물로 나한테 자주 왔거든. 어.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하다가 지나가면 그 친구랑 아, 연락이 안 돼. 어? 잡잡아. 아, 저 치약 냄새 확 퍼지네, 씨. 맛있어? 어떡해. 숙소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연가라는 곳으로 왔고요. 오,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러게요. 오, 오? 벌써. 오. 오.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와.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미쳤다. 미쳤어. 와, 어, 냄새 좋다. 그니까. 아로마. 오, 와, 진 냄새 뭐야? 오. 와. 와, 진짜 최고다. 잘 예약했네. 오, 야, 대박.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거 뭐야? 와, 진짜야? 실화가. 와. 야, 여기서 살고 싶어. 나도. 여기 살까? 나도. 야, 우리 여기 살래? 살래? 야, 살래? 여기 연세 어떻게 되냐? 야. 대박. 완전 이해 안 되겠어. 대박이나. 야, 제주도 와서 이런 숙소 처음. 아니, 맞지. 일본에도 그런 거 없어. 응.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제주도의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고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약간 그게 남아 있어. 약간 그, 리모델링 뭐. 같은 느낌. 응.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 만들었다. 야, 지금 신났어, 신났어. 와. 여기 뭐야? 그 화장실 아니? 화장실인가? 어. 오. 봐봐요. 아. 우와, 비대. 와우. 우와. 야, 거울도 있고, 야. 거울도 있어요. 거울도 있고, 화장실. 와. 대박. 뭐 밖에 뭐야? 오! 자쿠지 있다. 잠깐만. 야. 우와. 우리 들어가자. 아, 차가. 아. 오. 아, 이런 거 좋아해? 어, 난 좋아하지. 오. 어, 나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 둘이 여기서 술 먹으면서. 아저씨네.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 아, 아니요, 아니요. 와. 와, 이게 뭐야? 이거 일본 편의점에서 사온 거래요. 와. 세븐데 갔다 너. 세븐이라고. 네. 포켓몬. 이거 알지? 어, 아이, 구미. 아, 오. 어, 이런 거. 여기에, 옆에는 이제. 어, 맞아. 한국, 한국과. 네. 한일 과자. 어, 한일 과자 콜라보. 한일 과자.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스바라시. 신났어. 진짜 신났어. 진짜 신났어. 진짜 신나. 야, 진짜. 말도 안 돼. 일단 이렇게 샀고요. 네, 다 좋은데. 베드, 원베드. 원베드 어쩔 거야? 내가 약간 처음에 딱 보고 좀 띠용했음. 오늘 우리 뭐 일어납니까? 그러게요. 나가. 야근이 대체나나? 대체ですか? 나도 전혀 기니시나. 나도 기니시나요. 진짜 괜찮아. 本当に 괜찮아. 오. 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수 있는 여자야. 괜찮. 나 시골 사람이에요. 지금 시골 사람인 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침대가 워낙 넓어가지고. 어, 넓어서 괜찮아.
오 마이 갓. 부드럽다. 그 일본에서는 주로 무슨 술 마셔? 사실 나 일본에서는 술 못 마셔. 네? 호로요이 같은 호로요이 같은 주스 같아서 이거 아니다. 근데 하이볼도 많이 안 먹어. 아 진짜? 그 우리나라에 되게 일본 술 유행 많이 하거든. 하이볼, 특히 하이볼 유행해가지고. 네, 아사히도. 왜 그렇게 유행이요? 그냥 맛있으니까. 아, 맛있고 특히 그 아사히 그 이거 전체 땄을 때 거품 팍 나오는 거 있다 이거. 혹시 아나? 이런. 왜 우리가 알고. 아니 좀 웃긴 게 뭐? 나는 한국 잘 모르는데 얘가 더 잘 알고 있고 내 모르는 걸 내가 내 일본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어. 뭐야 이게 속고소리. 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 바뀌어야 돼. 뭔가 구독자 이벤트. 야 니도 수입차 탈 수 있다 있네요. 우선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덕분에 포르쉐 탔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이번에 저와 협업한 제주 렌터카 예약 사이트 섬카랑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입차 20만원 쿠폰 한 명에게 드립니다. 그 제주 여행할 때 좀 특별하게 하시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 수입차 렌트 비용이 국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비싸봤자 한 10만원 정도? 진짜 운 좋으면은 최대 3박까지 이거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용권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제 짬바가 더 쌓이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제주 여행 오시는 분들 조금 더 특별하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산차도 좋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포르쉐 몰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복 할인 10분에게 10% 중복 할인 쿠폰을 쏩니다. 원래 성카에 처음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20% 할인 쿠폰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번에 추천인 코드 생겼거든요. 연서 할인 결제할 때 추천인 코드 넣으면 5%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총 25% 아이가? 거기에 10% 더 매기는 겁니다. 총 35%가 되는데 그 기적의 할인율을 10분에게 준다는 의미. 뭔 말인지 아시겠죠? 35%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지 않나? 아무튼 이 대표님 괜찮은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신다고 하네요. 응모기간은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2주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모집기간이 끝나고 정확히 3일 뒤에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 하나만 써주시면은 제가 다 이제 수집해가지고 랜덤 돌려가지고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를 고정 댓글이랑 이메일로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자주 확인하는 걸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 이벤트 잘 되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발. 감이 안 오네. 얼마나 이제 응모를 해주실지.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연서의 지평선 곽연서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로 제발.